KBS 안녕하세요. 배우 김의성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이 시그널 음악을 들었는데 집에서 여기 제가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뉴스공장의 일일 진행을 맡으면서 제가 가장 난감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이 프로그램 맨 앞에 지금 얘기해야 하는 김어준 생각 코너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얘기해야 할지, 저의 부족한 식견이 혹시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곤란할 때 믿고 쓰는 엄마 찬스를 쓰기로 하고 1935년생이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시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식견도 높으시거든요. 뭘 여쭤볼까 하다가, 어머니,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 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잘 알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그 정규직 사람들은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중요한 일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 아니냐? 공항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동료들이 이제야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됐는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줘야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마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생각들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네. 그런데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냐? 저희 어머님 생각이었습니다.